네,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큰 카테고리로 에너지라는 키워드로 시장에서 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키워드 원투펀치로 시장 꿰뚫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소피입니다. 네. 자, 우선은 오전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부터 날려주시죠. 네, WHO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지정 보류입니다. 네,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우선 지난 23일에 이제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을 했었고요. 어제부터 이제 국내 의료진들도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 국내에 처음 이제 유입된 원숭이 두창 환자로 인해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뭐 지금 현재 내용만 보았을 때는 48개국에서 전 세계 48개국에서 3,200건 정도 달하는 감염 사례가 현재 발생을 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처음이지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확산세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좀 얘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WHO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뭐 국제 공중보건 이제 비상사태 선포를 하지 않겠다, 지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기본 재감염률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한 사람이 걸렸을 때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것이 그 1대 0.8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 명이 감염이 되면은 전파되는 것이 0.8이라는 겁니다. 한 명이 채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전염성이 낮다라고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는 뭐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라고 하는 500명분의 약을 이제 7월 중에 들여오기로 했고, 이것이 또 해외에서 유일한 치료제로 지금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모멘텀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이제 모멘텀을 새롭게 불을 지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젠이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용입니다. 유럽 수출을 이제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진단 키트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용,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활용하기 위한 이제 진단 키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시젠이 코로나 진단 키트 이후에 모멘텀들이 약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새롭게 이제 관련된 질병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이 앞전에는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도 이제 국내에서 1호였죠. 진단 키트 개발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시세 있었던 부분 생각해보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뭐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숭이 두창 관련된 모멘텀이 좀 지속될 것이라는 건데요. 뭐 이유는 이렇습니다. WHO에서 비상사태 지정을 보류했는데 3주 뒤에 이제 재평가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3주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가 중요한데,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가 21일, 딱 3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3주 동안 얼마나 확산되는지, 잠복기가 지나고 확산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국내에서 이제 23일날 국내에 첫 환자가 발생을 했지만, 이 부분도 결국에는 확산세를 보려면 3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요. 그런 3주라는 텀을 생각해본다라고 하면,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긴 하지만 모멘텀이 끝난 것은 아니고, 최소한 이 3주 뒤에 다시 한번 더 시세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는 이제 자세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 중에서 진단 키트로 연결된 종목을 미리 사두는 게 좋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제가 이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선제적인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그때 상황에 맞춘 이제 매매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가 만약에 코로나처럼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질병이었다라고 하면 결국은 시세가 나올 거니까 매수 후에 홀딩하자는 전략을 드렸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전염성도 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 고려를 해본다면,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시세가 나오는 시점에서 단기 매매 위주로 좀 접근해보는 전략이 뭐 충분히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세부적인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을 꿰뚫을 수 있는 펀치 한방 날려주시죠. 네, 에너지 자립, 원전 말고 수소도 있다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원자력 발전의 매력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오늘은 또 수소입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저희가 뭐 쉘이라든지 토탈,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기업들 들어보시면 글로벌 오일이라든지 가스 메이저 업체입니다. 이런 글로벌 오일 가스 메이저 업체들이 수소 프로젝트, 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점점 더 확정을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최근까지 집계된 것만 한 약 29기가와트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준이라는 거고요. 왜 그러면 글로벌 오일가스 메이저들이 이제 수소 생산에 조금 더 열을 올리느냐에 대한 겁니다. 이유도 그렇고요. 이유도 이제 수소 전략에 이제 포함된 이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 미국도 현재 80억 달러의 수소 허브 건설이 이제 연내 이제 계획이 확정된다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소 생산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라는 거고 EU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수소 생산 목표를 두 배까지 올리기도 했거든요. 결국에 전 세계적인 이런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에 수소가 필수적이라는 것,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요.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뭐 수력, 풍력, 태양광 같은 경우 가장 큰 단점이 간헐성입니다. 이것이 뭐, 환경이 맞을 때는 생산이 가능하지만 뭐 비가 온다든지 하면 태양광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수소로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 이제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가지는 가치가 굉장히 큰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생산이라든지 유통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라고 하면 이번에 글로벌 오일가스 메이저들이 수소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굉장히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 생각해보면 수소가 글로벌 이제 에너지 시장의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서는 데까지, 편입하는 데까지 기간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국내 수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빠졌던 부분도 있었지만은 수소 정책이 지난 정부에서 그린 뉴딜 이후부터 해서 수소 정책에 대해서 생각보다 정책적인 지원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수소법 개정안 통과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정부에서 수소 관련된 정책도 조금 더 우호적인 이제 스탠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EU나 미국, 중국까지도 이제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점 보면 굳이 우리나라만 정책적으로 역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역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것이라는 거고요. 정책적으로 보면 2025년까지 이제 초기 수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을 할 것이고 2030년 이전까지 경제성까지 갖추겠다라는 비전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 본다면 그리고 수소 산업이 발전하지 않고서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에너지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 본다면 수소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낙폭 과대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글로벌적인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 국내에서도 정책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자력에 이어서 수소까지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였습니다.